자, 15장을 보세요. 군자지도는 비여행원필자이하며 비여등고필잡이니라. 지난 시간부터 도불원인이라겠죠? 돈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실천하려면 어디부터 하느냐? 그 문제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군자의 돈은 빗자는 비유할 빗자요. 비유하자면 행원필자이하며 이 행자는 갈행자 여기서는요 멀 원자니까 멀리 가려면 필 반드시 자이 이자는 가까운 이자지 자자는 붙어 자자고요 그럼 해석되나요? 이 군자의 돈은 비유하자면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으며 도라는 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한 거죠. 비여 등고 필잡이니라 비유하자면 등자는 오를 등자니까 빗자는 낮을 빗자고 높은데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참 중요한 말이에요. 행원자이 등고잡이 이 말이 이렇게 짝이 딱 맞는 구절이라고 높은 자리에 갈 사람은 낮은 자리부터 착실하게 다지면서 가는 거야. 멀리 가려는 사람은 어디부터? 마음자리부터 준비가 다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높고 멀리 잡는 사람은 지금 현재 속이 위행이 됐으니까 현재에 충실하게 기반을 잘 다져가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충실하게 다져 나갈 때 나중에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비는 비로 동이라. 여기 빗자는 원래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한자예요. 피할 피자로 쓰이기도 하고 임금님 벽자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처럼 비유할 빗자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쓰인 이 자는 비유할 빗자의 이 뜻으로 쓰인 자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원본이 들어가 있는 비유할 빗자로 동이라 같다 이거지. 시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가깝고 낮은 데부터 예를 들은 거야. 시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시경에 이르기를 처자호합이 처자호합 이 속에 누가 빠졌죠? 나라는 주인공이 빠졌지. 내가, 처는 내 와이프, 내 아내, 자는 내 자식들. 처와 자식들과 호합. 호합, 호자는 이게 좋아할 호자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합자는 화합. 집안에 화목하다 하죠? 처와 자식들과 화목하기를, 화합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집안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돌아가는 그것이 여고슬금하며 이거를 여고슬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 고자는 원래는 이게 고자가 명사로 쓸 때는 북고자예요. 북 그래서 소고 장고할 때 고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악기 줄루딘 악기를 탈고 연주할 고자로 쓰인 거예요. 슬금, 슬은 비파고, 금자는 가야금, 금자인가요? 검은고 금자지요? 우리 고슬이라고 하지. 고슬, 아니, 금슬. 원래 슬금이라고 원래 시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금슬 이렇게 말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금실이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슬금을, 고자는 연주할 고자니까, 탈 고자니까. 슬금을 연주하는 것과 같으며, 이 비파와 이 검은구는 굉장히 이 하모니가 잘 맞는 음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집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화합하게
다독다독 챙겨가면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악기를 잘 연주해서 화음을 잘 맞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금슬인데 금슬을 연주하는 것과 같으며 형제 기흡하야 처자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그죠? 아까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처자식은 내 직계 밑으로라면 형제는 또 다르잖아. 나의 우위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형제 기흡하야 형제 간에 이미 흡자는 이게 똑같이 합할 합자니까 아주 화합한 하모니가 잘 되는 화락한 형제 간에 이미 화락해서 화락차담이라 아주 화목하고 즐거워하며 또 이 담자도 이게 즐거울 담자예요.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거지. 즐겁다, 즐겁다. 의실가하며 그러니 이 자는 너희 자예요. 너희 실가는 집안이야. 너희 집안을 의 마땅하게 한다. 이게 마땅하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자식들은 자식의 역할을 각각 적의하게 시의 적절하다 그러죠? 적의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며 낙이천호라 하야네 첫자는 아내 첫자고 노자는 자손들이에요. 그대의 자손들과 아주 즐겁게 산다라고 하거늘 시경에 이런 상체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는 소와 상체지편이다. 시는 소와에 나와 있는 상체장인데 이 상체장은 여기는 처자식까지 해서 형제까지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실제 상체장의 핵심 내용은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읊은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그 가서 형제지간 중에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거기서 그냥 들판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시신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데도 아무리 평소에는 친구 간에 친한 척해도 가서 그 시신을 막 뒤죽거려가면서 자기 형제 혈육을 찾아온 사람은 형제뿐이다. 형제 간에 화합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읊은 장이 상체장의 시경에 거기에 처자식부터 끌어들여서 시를 쓴 것 중에 그 처자식에 대한 얘기를 그린 거죠. 고 슬금은 슬금을 탄다라는 것은 화야오 아니요 화 여기는 화음이지 화음을 말하고 흡도 역합야라 흡이라는 것은 화합한 것을 말하고 담자도 이게 즐거울 담자거든요. 담도 역락야라 또한 즐겁다는 말이다. 노는 자손이다. 자식과 손자들을 말한다. 제왈 부모는 기 순의호 신저 이거는 처자식하고 형제는 가깝지도 하고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조금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 계시고 멀리 계시잖아. 제왈 부모는 기 순의호 신저 공자님 말씀에 시경에 처자호합이 여고슬금함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쭉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시고 공자님이 평가를 한 거지. 이렇게 평론을 한 거지. 시평. 제왈 부모는 기순의호신자. 공자님 말씀에 부모님께서는 그 이 순자는 순할 순자니까 뭐예요? 마음이 화평한 거지. 화평하실 것이다. 즉 부모님께서는 안심하고 듬직하게 여길 거다.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결혼을 시켜서 그 자식이 또 자식들 잘 낳고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잘 살고 할 때 그 출가를 시킨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주 편안하시겠지. 아, 우리 아들들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까이는 본인이 자기 처자식들과 잘 사는 모습 그거를 멀리서 바라볼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흐뭇해하시는 모습. 이게 바로 행원자이 등고자비의 그런 실상이 되겠지. 얘가. 부자 송 차시 찬지왈 공자님께서 이 시를 암송하시면서 찬지왈 칭찬하시기를
인능 화어 처자하고 위여 형제여 처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처자식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의여 형제 여차 즉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기로 아주 막 이렇게 된다면 부모기 안락지의라 하시니 부모님께서는 그 편안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니 자사인 시급차와야 중용을 지으신 자사가 이 시와 공자님의 이 시평 요것까지 인용해서 이명 행원자이 등고자비저이라 행원자비 자이 멀리 가려면 가까운 데부터 출발하고 높은 데 가려면 낮은 데부터 출발한다는 그 의미를 밝히신 뜻이더라 이거죠. 그렇죠? 오는 제 15장이라 도는 가까운 데부터 멀리 가는 거고 낮은 데부터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구한다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10원짜리 하나부터 모으는 데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군자지도는 비여 행원 필자이하며 비여 등고 필자비니라 비는 비로 통이라 시발처자 호허비 여고 슬금하며 형제 기흡하야 하락차타미라 의실가하며 나기천우라하야늘 시는 소와 상체지 편이라 고슬금은 화야오 흡도 역하벼람 담도 역낙야람 노는 자손야람 제왈 부모는 기순의 호신저 부재송 차시 찬지왈 인능하어 처자구 위여 형제 여처즉 부모이기 안락지의라 하시님 자사인시급차오하여 이명행원자이 등고차비지의라 우는 제15장이라